와, 이거는 진짜 만족스럽네요. 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말 기다렸던 제품이 나타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제 언팩행사를 통해서 제품을 보셨을 텐데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노트북을 언팩행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갤럭시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제품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로도 가장 강력한 갤럭시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아마 이거는 갤럭시 생태계의 거의 마침표 정도의 느낌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언팩 행사에서도 초반부에는 거의 뭐 생태계, 연속성, 생산성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갤럭시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그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바로 갤럭시북 프로 360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북 플렉스2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뜯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갈게요. 일단 이 박스를 보시면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화면비가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막 요런 데에 충전기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받아봤을 때에는 가로로 상당히 기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지력 상승. 역시 이쪽에 충전기가 탑재가 되어 있었죠. 자, 본품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안에 있는 구성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에는 65W 충전을 지원하는 고속 충전기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C2C 타입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간단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C2 HDMI 포트, USB-C 타입에서 A 타입으로 바꿔주는 변환 젠더까지도 있습니다. 어? 그다음 뭐야? 여기 이쪽에 S펜이 없는데요? 아마 이건 제품에 미리 꽂혀져 있나 보죠? 그럼 이제 바로 본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이쪽 아래쪽에 있었네요. S펜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S펜이 갤럭시 탭에 있는 S펜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게 갤럭시 탭 S7의 S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갤럭시북 프로 360에 있던 S펜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립을 했을 때도 아, 똑같네요. 그럼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니까 한번 갤 탭에다가 이 S펜을 잠깐 붙여볼게요. 이거 인식하려나? 아, 인식된다. 이거 똑같은 거네. 이거 기분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쓰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갤럭시북 프로 360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얇다. 근데 미스틱 네이비 색상 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실제로 재질감을 보면은 겉에는 이렇게 무광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지문 자국은 잘 남네요. 하판 같은 경우에도 상판과 동일한 재질감을 보여주고요. 전반적인 모습이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공 처리도 진짜 잘했네. 두께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와, 진짜 얇아요. 손으로 잡았을 때도 잡자마자 너무 얇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갤럭시 탭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아슬아슬해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얇고요. 하판의 경우에는 갤럭시 탭보다 살짝 더 두꺼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면으로 보시면은 영상에서도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탭이랑 비교해도 아주 큰 차이까지 나진 않아요. 갤럭시 탭에 키보드 커버의 뒷면만 붙였을 때에는 가장 얇은 쪽 부분이 노트북 하판의 두께와 비슷합니다. 무게의 경우에는 13.3형, 이게 실측했을 때 1046g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가볍죠. 디스플레이는 지금 보여드리는 13.3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6형도 있습니다. 전부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베젤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상단부와 하단부에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80도로 접히는 거는 물론이고 뒤쪽으로 360도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갤럭시 북 프로 360이란 이름 자체에서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뭐 영상을 본다던가 또는 이렇게 A자로 세워서 영상 시청을 하는 등 다각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3.3형의 경우에는 키보드 배열이 풀사이즈가 당연히 아니죠. 텐키리스 구조로 되어 있고 키감을 처음 봤을 때에는 상당히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키보드 타건을 했을 때 옆쪽으로 이렇게 유격이 별로 없고 키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깊다는 느낌이
느낌이 들진 않지만 타고날 때 약간 압력이 조금 더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우측 상단에는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 포트의 경우에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타입 단자 2개, 그리고 오른쪽에는 헤드폰 단자, 그리고 USB-C 타입 마이크로 SD를 삽입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스펙적인 부분은 지금 잠시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테니까 이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정말 이 켜보고서 좀 놀랬던 건데, 저는 사실 갤럭시북 시리즈는 처음 사용을 해보거든요. 근데 원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시작창을 보면은 어디선가 많이 봤던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갤러리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 노트, 정말 중요한 요 퀵쉐어라는 게 저는 눈에 띄었어요. 삼성 계정으로 제가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갤러리를 들어가 보니까 갤러리 앱에 저의 사진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야, 일단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번 갤럭시 북에서는 이 연속성 그리고 작업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바로 연동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 노트까지 연동을 시켜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항상 사용해 오던 갤럭시 탭에서 작성했던 이 삼성 노트들이 전부 다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노트를 하나 잡고서 S펜을 통해서 바로 그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돼야 바로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마치고 나서 삼성 태블릿으로 갔을 때, 와, 여러분 지금 화면에는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그린 게 바로 떴어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갤럭시 탭에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나가면은, 와, 여러분 바로 업데이트 되는 거 보이죠? 와, 이거는 진짜 만족스럽네요. 왜냐면은 제가 갤럭시 생태계 앱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삼성 노트가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블릿과 핸드폰 간의 연동성에서 약간 좀 떨어진다, 이게 좀 가끔 가다가 동기화를 강제로 걸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소개해 드리기에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작성하자마자 바로 보여집니다. 야, 이거는 진짜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스펙적인 부분 이런 것보다 연속성이 더 자라났다는 게 더 만족감이 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연속성 하면 뺄 수 없는 게 바로 파일 전송이죠. 여기 시작창을 보시면은 바로 퀵쉐어가 있습니다. 이 퀵쉐어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 파일 전송이 얼마나 빠른지. 진짜 이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에어드로 조금 덜 부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북 프로 360의 언박싱을 하면서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좀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좀 외관 위주, 첫인상 위주로 알려드렸는데, 조금 더 사용하면서 이 성능적인 부분은 정말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방금 전에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렸지만 이 연속성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속성 관련해서 갤럭시 생태계 완전 정밀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꿀팁도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A8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